한동안 안녕하세요. 에둥 여러분, 푸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바우들과 제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 판다로그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채팅으로 만났었죠.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판다에 대한 궁금증과 재미난 이야기 나누면서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많은 분들이 실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유익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바오들이 야외에 나가는 시간도 좀 짧아지고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쿨드락에서 체온을 조절을 하고 먹는 채식 시간도 좀 짧아지고 수면 시간이 좀 길어지고 활동 유형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생에서처럼 올바르게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채식과 수면이 이어져야 되는데 야외 활동이 조금 적어지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 방사장이지만 실내 공간을 넓게 활용을 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뭘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놀잇감이나 환경에 큰 변화를 주는 것도 있지만 먹이들을 사용을 해서 조금 분산해서 주고 새로운 장소에서 주면 이 친구들의 사고들이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새로움을 느끼면서 방사장을 넓게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려서 오늘은 그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둥이 여러분, 푸덕 여러분들도 더욱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행복한 또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바오들 불러볼까요? 바오들 나와라! 네, 러바오의 대나무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활동성을 조금 넓히려면 곳곳에 먹이를 좀 숨겨놔주고 여러 군데 이런 음식들을 놔주면 이 친구의 활동 영역이 좀 넓어지고 활동성도 조금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오늘은 그런 변화를 줘보려고 해요. 기본적인 미니치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장소에 한번 대나무와 간식을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먹는 모습이 되겠네요. 그리고 죽순 하나는 물 먹으러 왔을 때 발견하라고 하나 놔주고, 또 하나는 얼음바위에서 자라갈 때 발견하라고 얼음바위에 하나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패턴대로 주는 것도 이 친구들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사실은 야생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를 인지를 하고 해결하고 이런 능력들을 발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금 다르게 주고 있어요. 우리 러바오 가장 먼저 익숙한 제일 메인 자리죠. 대나무와 장군이 있는 곳에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오늘 왜 당근만 줬지? 주변에 오토 냄새 정도는 후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토 냄새가 어디선가 나고 있다는 걸 벌써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찾으면서 다니겠죠. 자연스럽게 활동력이 강화가 될 겁니다. 이게 오토 냄새만 나는 게 아니네. 저쪽에 대나무 보이고 죽순도 냄새도 나고 이제 그런 먹이 활동을 자연스럽게 야생에서처럼 유도해내는 활동입니다. 대나무를 먹을지 어디선가 있을 죽순이나 워터를 찾으러 이동을 할지 생각을 하겠죠. 어디 보자, 대나무보다는 어딘가 좋을 워터나 죽순 냄새가 나는데 그걸 한번 찾아볼까?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네요. 어딨어요? 워터 어디다 뒀어요? 왜 당근만 준 거예요? 제가 한번 빠져줘 보겠습니다. 나한테 자꾸 의지하려면 안 돼. 너 독자적으로 살아야 되는 판다라고. 비밀의 장소에 와서 러바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디쉘터에 올려둔 워터를 찾아서 올라가서 앉아서 먹고 있네요. 아, 또 시간이 걸리겠네요. 워터 먹으면 항상 이빨 청소를 잘 해야 되고 맛을 또 음미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러바오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러바오가 조금 넓게 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먹이를 좀 분포해서 주고 있어서 오늘도 이제 한 번 더 이 상황을 겪으면 루즈한 사고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워터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를 하고 있네요. 워터 가루가 배랑 꼬리 주변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또 아낌없이 다 핥아서 먹고 털 정리도 해준 다음에 숨겨진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하겠죠? 좋은 먹이 활동입니다. 아, 이빨에 끼는 걸 좀 싫어해요. 대나무 먹으면, 이어서 먹으면 자연스럽게 빠질 텐데 굳이 그걸 다 혀로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동을 하려고 하는 러바오입니다. 야생에서도 자고 일어나서
대나무를 찾기 위한 먹이 활동을 하겠죠. 우리 판다 특성에 맞는 최소한의 먹이 활동 기준에 맞춰서 이런 움직임을 유도를 해주면 여름철에 너무 덥다고 활동을 안 하는 판다들에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덥다고 너무 편하게만 먹이만 먹으면 건강하지 않아, 러버. 맞지? 러버, 죽순의 냄새를 이끌려서 죽순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어디지, 어디지? 요 근처에서, 그 근처 어디서도 날 텐데? 이렇게 자연에서처럼 자연스럽게 먹이 활동을 하면서 매일은 아니지만 그런 신선함을 주는 게 우리 러버와 바우들에게, 야생동물들에게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자, 우리 러바오가 앞쪽에서 한 번 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앞쪽 쉘터로 왔어요. 주변을 더 돌 건지 아니면 꽃 밑 뒤에 있는 대나무를 먹을지 우리가 판단해야 돼. 때려봤어요. 어쩔 수 없어. 앞 음수대에 있는 죽순을 먼저 발견을 했네요. 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로 이동하려나 봅니다. 가는 길에 발견했거든. 그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잘했어, 러버. 역시 경험이 풍부한 우리 러버오, 러브지. 대단해요. 저기 앉아서 이제 죽순 먹고 또 뭐 더 먹고 대나무를 저기서 잘 이어서 먹었으면 좋겠네요. 계곡이에 흐르고 깊은 숲속에 판다의 산신령을 만난 것 같습니다. 와, 러버. 멋진데? 멋있어. 맛있게 먹으라고. 제가 또 이렇게 문 뒤에서 제가 찍고 있는데요. 저한테 의지를 하려고 하다가 문을 닫고 사라지니까 혼자 이제 독자적으로 또 판단하고 활동을 하죠. 이게 너무 사실은 사육사에게 너무 의존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야생동물로서 또 이런 단독 생활하고 독자적으로 생활하는 이 판다들에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좋겠죠. 자, 우리 코바오에게도 새롭게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먹이를 이용해서. 자, 처음에 이 친구가 나오자마자 발견을 하게 된 죽순 하나 여기다 이렇게 꽂아놔주고요. 나오자마자 이게 웬 떡이냐 좋아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 푸바오가 먹다 남긴 대나무 요걸 한번 다시 모아서 새로 갖다 준 것 마냥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그럼 변화들도 우리 푸바오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귀여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실망하는 모습이든 깜빡 속아서 다시 먹게 되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워터 한 덩어리 같이 푸바오가 그걸 깨닫고 분노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변화도 한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수대 근처에도 주고 싶지만 축순이 나는 곳에 근처에다가 먹을 걸 놔주면 그쪽에 관심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반대 방향에다가 반대 방향에 왔더니 맛있는 것들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반대쪽에다가 대나무 숲 축순 방향과 반대되는 곳에 이렇게 두렵게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순을 처리해야겠다는 마음이 조금 다른 데로 시선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두락 주변에 한번 오니까 호두락 주변에도 하나 이렇게. 사실 아이바오 러바오 정도는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가끔 제가 이렇게 먹이를 분산해서 준다는 걸. 하지만 우리 쿠바오는 그냥 마냥 좋아할 수 있어요. 아직 이게 웬 떡이냐, 여기도 와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우와 내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구나, 한 군데서 먹으면 내가 손해네, 그냥 먹는 거에 마냥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곳 미끄럼틀 하나 놔주고요. 그리고 또 어디 놔줄까요? 푸바오가 잘 다니는 길목에 하나씩 놔주면 좋지 않을까요? 대신에 눈에 잘 들어와야 돼서. 자, 우리 남천바오 남천이 뒤에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도, 이 돌에도 좀 관심을 가져줘. 그러니까 자, 너를 위한 조경이란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순 남은 거 한 덩이는 어부바 나무 위에다가 하나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바오의 활동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내려가 볼게요. 나와라 푸바오. 아싸, 나오자마자 땡겨봤네요. 이게 웬일이야. 이런 날도 있구만. 야, 맛있게 죽순, 죽순이 만난 건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죽순이니까 늘 먹던 거니까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상 해보건데 당연히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뻘뻘뻘 뻘뻘뻘뻘뻘뻘뻘뻘뻘 아무 생각 없이 이동해서 쉘터의 자리를 잡겠죠? 워터우 한 끼 분량 반 정도를 먹고 나서 그때부터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후방은 소우가 맛있긴 한데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쉬운데 뭐 이러다가 이제 옆에 대나무를 보고 반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먹었네.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냠냠. 원래 이렇게 조금 했었나? 어제까지는 손에 움켜진 그립감이 조금 다르네요. 어쨌든 맛있어. 오토 맛있어. 맛있으면 됐지 뭐. 조금 모자란 건 내가 어디다 흘렸나 하고 주변을 찾을 수도 있을 거야. 끊을 수 없는 맛, 국물의 맛, 고소함. 그거 봐요. 더 찼죠? 내가 먹다가 조금 흘렸었나? 조금 그립감이 다른데. 어? 아닌가 봐. 그럼 대나무를 일단 잡겠죠? 이어서 먹을지. 어? 먹네요. 너 일로 와. 그렇다면 내가 분노. 다시 잘 챙겨서 줬더니 그대로, 사실 다시 잘 챙겼다기보다 걷었다가 다시 그대로 갖다 준 건데 잘 먹네요. 깔끔하게 먹자 앞으로. 알았지. 딱 걸렸어도 대충 먹는 거. 그러다 아빠 식성 따라간다. 알뜰하게 먹어야 된다. 엄마처럼. 조금씩 이 대나무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우리 푸바오의 식성을, 편식을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잘 참고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대나무도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성을 잡아줄 것 같습니다. 대나무 한 번 다시 챙겨주길 잘했네. 뭐 먹고 또 주변 찾아봐. 푸바오, 푸바오 여기 한번 봐줘. 푸바오 띨끔. 맛있어? 오늘 밖에 비가 와서 못 나갈 것 같은데 실내에서 맛있게 먹고 맛있게 자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자고 맛있게 놀자. 죽돈빵한 아기네 아직도. 어제 라이브 TV에서 한달오고 라이브 TV에서 너 아주 그냥 천사였더라. 지금도 천사지만 그때는 아주 깨물어주고 싶은 천사던데 지금은 뚱빵한 천사고. 뚱빵아, 오늘도 체내 과도하게 쌓아라 행복을. 뚱빵뚱빵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네, 우리 푸바오가 아무래도 새고가 아니다 보니까 길게는 먹지 않고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걸 찾아서 골라서 먹고 생존력 있게 잘 찾아서 먹은 다음에 저길로 이동하셨네요. 목이 말랐겠죠. 이제 움츠대서 물을 한 모금 먹었습니다. 주변에 움츠대 뒤쪽에 한번 대나무를 쑥 훔쳐봤는데 깜짝 놀랐네요. 또 죽순 소리 하려고 가는 중. 저쪽에도 사실은 아까 먹다 남은 거지 롱. 거기에 또 좋아하는 나머지 죽순 반쪽이 있으니까 자리를 잡고 앉겠죠? 잘했어. 한 끼 더 이 촬영 시작해보세요. 지금 앉은 벤치 주변에 그런 죽순과 당근과 얼음바위에도 죽순이 보이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을 거야. 나머지 죽순 반쪽을 찾았어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쪽에다 주기도 하는구나. 무조건 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를 발견했어요. 안녕. 소름 돋아요. 안녕. 제가 좀 빠져줘야겠죠? 저한테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남천나무 밑에 죽순과 당근 조각을 우리 푸바오가 드디어 발견을 했군요. 어제 대나무가 새로 들어왔는데 마침 저 남부지방에 비가 오는 바람에 비를 많이 맞은 철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우리 푸바오가 막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죽순과 당근 조각을 발견하는 게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저 앞에도 죽순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면 조금 더 생각이 넓어지겠죠? 달라지겠죠? 아이코! 벌써 내려오고 있군요. 우리 푸바오는 나무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오르목 나무를 타고 내려오고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잘가 푸바오. 내일 또 보자. 어떻게 오늘 이렇게 말을 잘 들으셔. 푸바오 맛있어? 이 대나무 진실은 내 거예요. 찜콩 해놓은 거야? 다리 하나로 턱 올려놓고 만족스러운 자세구만. 많이 먹어. 이따가 또 줄게. 뚱빵아, 아 저분 너네 아버지라고, 너네 아빠라고. 응? 아빠랑 그렇게 소통 안 해도 돼. 그나마 먹어 얌전히. 알았지? 아빠는 너한테 관심도 없잖아. 대나무 먹는데 집중하고 계시잖아. 그치? 응? 너도 이제 자주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어? 먹고 싸고 자고 생존하고 야생동물로서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한다답게. 알았지? 그 반대편 아저씨한테
관심 갖지 마. 알았지? 싫다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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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빠랑 놀 거야, 밤에?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러버. 야, 저 봐라, 저. 우리 딸내미. 아빠한테 관심 많아갖고, 그거 쳐다보는 거 보소. 아빠, 아빠. 아빠 맛있는 거 먹어. 고바오. 저쪽 방 가서 본인의 대나무를 드세요. 어떻게 좀 해봐. 러버. 딸이 말을 걸든 말든 나는 죽순 핫바 먹겠다, 핫도그 먹겠다 이런 거야. 다음 맛있어, 다음 맛있어. 어우, 이렇게 보는 각도도 매력 있네요. 뒤에서는 자꾸 딸내미가 말을 걸었었고 전혀 무관심한 너바옵니다. 그래, 말 걸어주지 마. 그게 교육이야. 판단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잘 교육을 해주고 있어. 후바오 한숨이 여기까지 찾아왔네. 여기까지 찾아왔어 우리. 여기까지 찾아왔어. 아이고, 뭐 하는 거요? 아빠는 관심이 없어, 너한테. 뜸빵아, 그 너머에 있는 아저씨 누군지 궁금하지? 아저씨 누구예요? 아저씨 누군데 거기서 고독을 씹고 있는 거예요? 뜸빵아, 한번 물어봐. 아저씨 누구예요? 누구래? 옆집 아저씨 누구래? 내가 알려줄게. 저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셔. 듣고 있냐? 야, 얘기하는데 어디 가냐? 응? 아이고, 궁금해. 그렇게 궁금해? 그만 궁금해하고 대나무 열심히 먹어요. 저 대나무 하나 이렇게 쭉 찔러 넣어줘. 아저씨 이것도 먹어봐요. 이거 맛있어요. 이 대나무 맛있어요. 아저씨도 그쪽 대나무 하나만 줘봐요 하면서 주고받고 해. 알았지, 밤에. 재밌네, 우리 쿠바오. 이상하게 너랑 닮지 않았냐? 아저씨 누군데 저랑 닮았어요? 왜? 왜 저랑 닮은 거예요? 한번 물어봐. 알았지? 일로 와, 일로. 쿠바오 이리 와. 쿠바오 이리 오세요. 아이고, 여기 앉아서 죽순 드세요. 아이고, 주변을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네 우리 떡순이가. 조금 전에 본 자세는 내 저쪽방에서. 털 색깔만 좀 다르네. 그만 뒹굴뒹굴러. 이게 털이 뭐여 이게. 에? 뭔 소리예요? 너의 털에 대한 소리여. 뭔 소리니? 저쪽방 가지마. 알았지? 네. 너의 시점으로 바라보겠어. 우리 푸바오가 항상 여기서 반대편에 아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마하고 이제 사용하는 방이 바뀐 다음부터 반대편에 다른 판다가 있다는 걸, 아빠가 있다는 걸 알면서 요 틈으로 이렇게,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아빠 대나무만 먹지 말고 나도 좀 봐주세요. 나 여기 있다고요. 아니면 정말 판다 입장에서 아저씨 누구예요? 아저씨 누군데 엄마랑 나랑 사는 집에 옆집에 이사 온 거예요. 이름은 뭐예요? 뭐 좋아해요? 대나무 어떤 게 맛있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쿠바오. 쿠바오 시점을 한번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모습이군요. 쿠바오가 바라보는 반대편에 아빠의 모습은 항상 듬직하게 밤 자세로 앉아서 대나무를 열심히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나 봅니다. 저걸 보고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쿠바오가 아빠를 보면서. 쿠바오의 시선이었습니다. 푸바오, 너무 예쁘게 자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른손으로 턱을 딱 받치고. 우리 푸바오 얼굴은 꽃이에요. 졸려? 이제 잘 거야? 아빠한테 이제 관심 다 꺼졌어? 옆집 아저씨랑 소통 많이 했어? 저 아저씨랑 안 놀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인사드리자. 자, 오늘은, 아이고, 또 오시네. 오실 거예요. 오늘은 가까이 다가와준 뚱빵이와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뚱빵뚱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이제 판다 갔어. 너도 인사해 얼른. 어, 인사하려고 손 번쩍번쩍 들었는데. 인사해. 판다 갔어. 푸바오 갔어. 다음 주에 보소. 어, 진짜 갔어. 푸바오 갔어. 아따, 우리 푸바오 아주 송바오 다루는 기술이 그냥 아주 그냥 예술이네. 왜 이렇게 간절하게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을 그렇게 그냥 쳐다보고 그러냐. 원래 너 오늘 정량 다 줬는데 죽순 하나 더 주는 거요. 그려. 이제 맘 편히 자, 알았지? 어, 그 가는 사람 그냥 붙잡고서는 간절하게 눈빛을 그냥, 어? 죽순 하나 주고 가라고, 가라고, 그치? 아주 어떻게 이렇게 나를 조종하는 거야, 너. 어? 이제 불 끄고 갈 거야. 더 어리광 부리지 말고 이제 잘 먹고 주무세요. 알았죠? 이거 뭐요? 살이 삐져나오는 것 같은데? 두꺼운 옷 이제 벗어. 갈게. 아이고.
아여사님, 그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고 있대요? 딱 그 자리로 자리를 잡았네요. 기억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번 더 그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잘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잘하고 있어요. 좋은 꿈을 막 꿔야 돼요, 이거. 알았지?